Detta. Merci beaucoup. Que pouvons-nous te dire? 감사합니다. 우와. 안녕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지금 한국 몇 시죠? 12시 좀 넘었구나. 많이 넘었네. 40분이네. 12시 40분이네요. 네. 여긴 지금 몇 시죠? 5시 41분이네요. 네. 저희 지금 무대 올라가기 전입니다. 저희 파리 왔어요. 파리 어떠세요? 제가 이제 파리 네. 엄청 가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네. 이제 영화 중에 Midnight in Paris가 있어요. 그게 완전 명작 중 명작인데 영감을 제가 받았구나. 그걸 보고 파리의 거리를 진짜 엄청 걷고 싶어가지고 엄청 파리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케이콘에 이제 초대받게 되어서 이렇게 파리에 오게 되었습니다. 엄청 기분이 지금 좋아요. 곧 올라가는데 준비하고 있어요. 여러분은 곧 잘 시간이겠네요. 끌까? 이제 잘 시간이라. 안녕. 아무튼 네, 아 저희의 다름이 아니라 파스타. 파스타? 파스타? 응? 파스타? 네, 페스타가 페스타. 공개됐더라고요. 아, 그 남준영하고 정국이 노래 공개됐던데 들어봤어요? 알아요. 들어봤어요? I know. 불러봐요. 들어봤어요? I know. 정국이. 불러라고요? 500원 주면 불러줄게. 나중에 줄게. 한번 싸 해줘. 목소리만 딱 해줘. 목소리만. 레몬 형 안녕. 네가 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마워. 아 들어봤는데. 네 이런 곡입니다. 아 들어봤는데 우리가 우리가 했던 곡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. 되게 재밌게 아 재밌게 난다. 되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. 긴장돼요? 네? 긴장돼요? 긴장을 왜 합니까? 긴장하고 있어.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뱁새 안무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. 여러분 어떠신가요? 저희 흥 버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있나요? 어 그렇다고요? 뭐 댓글도 안 읽고 그렇고. 어. 뭐 사진도. 우리 단체 사진도 여러 개 공개가 됐더라고요. 1년 동안 해왔던 저희 네? 단체 모습들을 네. 많이 올라갔던데 저희 지금 단체 사진 이제 보시면 저희들의 이제 추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. 아무래도 그거 봤어요 사진? 네 봤어요 저는. 어땠어요?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? 네 좀 보여주세요. 네 알겠어요. 봤거든요? 우리 그 침대 누워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. 저 주황머리일 때. 아. 그게 굉장히 좀 잘 나더라고. 잠시만요. 우리가 3분 전에 39명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14만 명 보고 있어. 사진이 어디 있어요? 야, 나도 한번 야, 라이브 한 게 나도 한번 나오자. 한번 나와도 괜찮지 않겠냐? 그럼 너 아, 괜찮아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너무 새벽에, 아,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. 새벽에 갑자기 호러물이 나와요. 안 돼. 아, 이거 한번 나와주자. 아, 한번 나와주자. 아, 잘 시간인데 이런 거 봐보세요. 한 명씩 다 나와요. 자, 한 명씩 다 나오세요. 아, 야, 야, 그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나와야 돼. 한 명씩 나와주자. 아, 내가. 아, 이거. 아, 강력한 한 방이네, 이거. 한번 나와줘야 된다고. 남준이 형, 알아요 부르면서 일로 와요. 야. 어 지금 이 두 명의 라이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렇죠. 이게 좀 웃기게 가기 좀
남준이 잘생겼으니까. 아, 정국이 올 거야 안 올 거야? 정국이 지금 메이크업 보고 있어. 메이크업. 메이크업. 네. 안 올 거야? 저희 멤버 안녕. 저희 멤버 한 명. 윤기현. 아, 정국이 온다. 정국이 온다. 정국이 온다. 정국이 온다. 정국이 온다. 정국이 온다. 어, 안녕하세요. 오 예. 메시 보고. 하지 마. 하지 마. 네. 네, 저 윤경이 화장실 와서 윤경은 볼 수 없는데 메이크업 받다가 그냥 왔어요. 윤경 화장실 왔어요. 윤경은. 네. 어때요? 저희 이제 3주년이 다 돼가는데. 멍수원? 곧 있으면 저희 3주년이에요. 그래서 예. 그래서 한번 왔지. 저희가 이제 3주년이 엄청 너무나 뜻깊지 않습니까? 그 랩마 형이 진짜 진짜 생 라이브로 알아요 혼자서 부른대요. 오 예. 감사합니다. 자, 남진영을 데리고 오세요.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남진영 데리고 오세요. 지금 여기가 너무 더러워. 3년이나 이 곁에. 자, 빠시. 처음 제가 신랑 불러주세요. Will you love me? No, you love me, girl, so that I love you. No, you love me, boy, so that I love you. Oh yeah! 아, 나 항상 랩몬스터가 노래 부를 때마다 왜 내가 떨리지? 아, 내가 떨려. 호비 형, 이번에 호비 형 뭐 안 울리나요? 저요? 네. 형 목소리 듣고 싶어. 원 버스 같은 거 한번 올려줘야죠 형님. 원 버스 라이브 한번 보여주세요. 원 버스 라이브 한번 보여주시라고. 제이홉 난나의 기름. 기름. 시작돼. 기름 칠을. 제이홉 난나의 기름. 그렇습니다. 조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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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떨리네요. 아 페스타 진짜 뭔가 축제 같아요, 그쵸? 그래요. 그러니까요, 우리가 페스타 우리 그거 뭐 순서 이런 것도 다 공개됐어요? 그쵸? 공개됐어요? 네, 아, 우리 공개됐죠. 뭐 굉장히 많던데요. 그러니까요,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있어요. 이진 라이브. 와, 이진 추천받습니다. 어, 이진 추천받아요? 아, 여기서 추천받아. 여기서 받은 자, 이진 추천받습니다, 여러분. 제가, 이진 추천받는데요.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. 네, 여러분 좀 오세요. 아, 네.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어, 제가 사실 아이디어를 네. 하나 냈는데 네. 이진 라이브 도중에 엄청나게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겠다. 오. 한 분이요? 네. 어떤 게스트? 누구예요? 저희는 안 모시고 방시혁 PD님. 오! 네. 와 이지 와 이지 아 이지 대박 게스트인데 네, 특별한 게스트를 제가 네. 모실라 했는데 방시혁PD님 아 그렇게 바쁘시다고 아 한번 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. 보고 계셔 네 배치 네 브이앱 라이브 통해서 한번 아 보고 계셔 네 한번 우리 방 개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PD님 네.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신다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빵 이진 라이브를 이진 방 방진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방시혁PD님과 함께라면 또 혹시 실시간 검색 1위에 혹시 올라가셨나 우리 방시혁PD님 아, 히친이네요 히친 그렇죠 정말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네, 아,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네, 트라이 해보도록 좋습니다. 하겠습니다 트라이 해주세요 트라이 저희도 초대해 주시나요? 노력해볼게요 아무튼 저녁에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공연 잘하고 올게요 파이팅 후 이러고 안 끄면 민망한 거 아니에요? 제이홉 남나의 기름 시작돼 기름 칠 안돼